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미래를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기사를 쭉 훑어보다 보면 이런 기사 저런 기사들이 조합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기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조합되면서 현재를 진단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11월 2일 날 조선일보가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QS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도 아시아 대학 평가 자료는 우리 사회 현재와 미래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그런 진단과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 톱 20위권 안에 국내 대학 5개가 포함됐다. 서울대와가 18위까지 내려앉은 것은 2009년도 아시아 대학 평가가 시작된 이래로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대학들 가운데 최상위인 고려대가 13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 이하에 포진되었다. 싱가포르,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의 최상위권 대학들은 아시아 최상위권 그룹을 형성했다. 한국대학의 77%는 지난해보다도 순위가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들이 아시아 1위로 주저앉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사실 순위라는 것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별것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을 두고 보면 한국 대학들의 순위 추락은 뚜렷한 그런 추세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5년 간격으로 1%포인트씩 내려앉는 이른바 김세직 서울대 교수의 5% 그리고 5년간 1%포인트 하락 법칙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학이든 경제든 하향 추세선을 그리는 것이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요즘 대학을 보면 대학이 갖는 고유 기능인 사회에 대한 비판 기능이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완전히 상실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개입과 간섭이 강하고 그리고 대학 재정이 교육부 예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학 구성원들이 입을 다무는 그런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언젠가 외부인으로 대학 총장을 맡았던 한 분은 의욕을 갖고 들어가 보니까 대학 총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교육부에 물어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학의 자율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상태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11월 2일 날 문화일보는 이례적으로 사설을 통해서 윤석열 흠집내기 노린 교육부의 국민대 특정감사 접으라는 제목의 글을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유력 후보의 부인 김근희 씨를 표적으로 삼아서 국민대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6개 대학 감사 계획을 11월 1일 날 발표하면서 국민대의 테크노 디자인에 대한 그리고 전문대학원의 학위 수여 과정, 교원 인사와 학교 법인 운영에 관한 특정 감사를 이달 내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당의 요청에 따라서 박사학위 논문 표절, 겸임교수 재직 시의 허위 이력서 제출 등 김건희 씨 의혹에 한정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의 흠집내기를 노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는 교육부가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하지 않는 가천대는 소극적인 반면에 김건희 씨에 관련 국민대는 집요하게 압박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명백한 대통령 선거 개입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한편 유은혜 장관은 학위 논문 검증들도 공익적 목적에 부합된다면 교육부가 앞으로 직접 할 수 있게끔 교육부 훈령을 바꾸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익을 자유로 끌어다가 앞으로 학위 검증마저 교육부가 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보면서 대학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급속히 정치 권력이 사회 모든 영역에 구석구석 깊이 개입하는 그런 사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정치화 현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치 논리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개입은 곧바로 관 혹은 권력의 개입을 뜻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거대 정부의 영향력 하에 모든 것이 놓이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와 자율이 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이런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요인들 중에서 어떤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유의 상실 그리고 자율의 박탈을 들 수 있겠습니다. 대학을 옥죄는 체제는 곧바로 정치 권력의 개입으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사회든 정치 권력이 개입하기 시작하게 되면 경쟁력은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정부 개입주의가 궁극적으로 한국을 침몰시킬 것으로 봅니다. 대학의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하게 당면할 현상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선택 자유와 더 많은 책임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 없으면 한국은 계속해서 무역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모두 검증된 번영의 길이나 성공의 길을 마다하고 국민들을 계속해서 옥죄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고 많은 사람들이 국가 예산에 의존하도록 내모는 것은 정말 악함 그 자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가난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안 되는 쪽으로 어려워지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나라를 내모는 그런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지금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참 생각이 떠오릅니다. 쉬운 길 또 이미 입증된 길이 아니고 아주 주술과 같은 그런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을 보면은 구한말에 마치 지도자들의 패착과 판단 착오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더 많은 그런 선택의 권한을 갖고 치열하게 경쟁 압력에 노출될 때 가능한 겁니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계속해서 간섭하고 개입하고 압박하고 하면은 어느 분야든 간에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죽는 쪽으로 자꾸 가니까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